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산하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보근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몇 분 이렇게 나눠보니까 다 이제 다문화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또 관심이 뭐잘덜 가겠죠. 물론 이제 장래에 워낙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세상이 된다고 하니까 나도 뭔가 역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러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는 현장에서 직접 뭐 강사료, 소정의 강사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신 분이 대충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원래 참 많죠? 우리 학우들이 뭐 지금 1학년만 오신 건 아니고 뭐 4학년 총해서 그중에서 이제 관심,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온것 같습니다. 저는 참 고향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 예. 동쪽 먼 심해선밖의 한점성. 예? 그걸 어떻게 금방 알았어요? 예, 제가 고향 소개를 꼭 하는 이유는요, 사람 이름 기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얼굴 기억은 뭐 되는데, 뭐 고향이 뭐 특이하면 또 기억할 것이다, 이래서 저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향 소개를 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뭐 강의 활동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제 이름은 기억은 못해도 아, 울릉도 사람이 다문화 관련해서 뭔가 강의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우리 고향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주려고 한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죠? 저는 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조사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여러분 동상 아시는 뭐 불법 체류자 단속,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이 접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단속도 좀 다니고, 주로 그것보다도 이제 불법 체류자가 왜 많이 발생할까? 그래서 이제 브로커가 있죠, 통상. 그 브로커 알선자를 이제 색출 뭐 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업무가 이제 2007년도부터 출입국에서 생기면서 그때 처음 제가 접했습니다. 접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일을 계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 조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통합, 다문화 통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참 애정 어린 그런 눈초리로 매일매일 제가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3년간 청주에서 충청북도관으로는 청주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년 근무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은 지나가고 뭐 공부를 할까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 가족을 만나는 것이 뭐 1차적으로 만났지만, 그게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아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도 내가 조금 잘 아는데 하기가 딸려요. 그래서 야, 이거 석사학위가 안 받으면 얘기가 안될것 같다, 뭐 그건 좀 농담이고요. 아무튼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두면 흘러갈 것 같아서 좀 잡자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는 뭐올 하반기 때 다시 등록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왕 하는 게뭐 계속 다문화 관련해서 계속 쭉 가는 게 옳을 것 같고, 또 이게 뭐 우리 업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재밌게 갈수 있는 업무이고, 또 다문화, 우리 세상 다문화 시대가 되는데 일조를 할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참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끝날 때좀 제가 했던 뭐 동영상 몇 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주제는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에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취지에서 이따가 동영상을 한두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까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왜 생겼는지, 이게 또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자꾸 진지해졌어요.
저 진지한 거 참 싫어합니다. 치약 취소하셨어요. 두 개. 여러분 뭐 갖고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뭐 오늘 급하게 온다고 또 이제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화의 에티켓 바로 이제 양치질 아닙니까? 두 분 선정해서 중간중간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제가 안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에는 강사님이 참 잘생겼다 이런 소리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러면 제가 바로 저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중간에 뭐 조용한데 야 이거 뭐 분위기 반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좌중이 폭소로 뒤엎혀질 텐데 뭐 그때 이제 선물 나갑니다.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뭐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는데 배경을 한번 이 목적은 뭐 이민자들에게 뭔가 교육을 좀 시켜서 시킨 것을 뭐 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뭔가 좀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뭐 이런 의도입니다. 2008년도이겠네요. 2008년도, 2007년도에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 정책 뭐 제도 이런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아, 이렇게 이제 용역이 줬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 돈은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이 쏟아붓는 혜택을 10명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90%는 그냥 계속 아웃사이드에 있고 혜택 그 당시가 아마 550억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래 봤더니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끼리는 국가정부에서 뭐 다문화센터도 좋고 뭐 각종 지자체에서도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는데 이 특별히 그걸 하면 내가 한국에 사는데 뭔 도움이 되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막 쏟아부어서 막 하는데 행사를 해서 막 알리고 해도 10명 중에 한 사람만 혜택을 보다. 그 혜택 보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예? 이쪽 다문화센터, 저쪽 다문화센터, 복지관, 뭐 주민센터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사은품 많이 주는데 크게 주는데 이런 데만 계속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법무부에서 용역 준 그 결과에 따르면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의무화는 좀 힘들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수하는 사람, 수료하는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으로 가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그러다가 적당하게 분위기가 물에 익으면 의무화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쭉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러 다녔죠. 다녔는데 그때 시행을 2008년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으로 주로 하고 있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200여 개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했죠. 뭐 그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당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희한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인센티브를 주느니 의무화를 하느니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데 얼마나 바쁜데 한국어를 강제로 해라? 그럼 말이 되느냐. 그것도 뭐 450시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9년도에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관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봤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뭐 지금 현재 시작되는 것은 조금 제도도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이때 이제 교육과정, 교재, 강사표준화 뭐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뭐 자율적이고 아니면 자율적이면서 좀 다양한 이런 형태로 뭐 강사 뭐 강사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의지 있는 사람 그냥 오고 뭐 교재도 뭐 각 학교 아니면 뭐 사회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재 그냥 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편차가 심하고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이걸 좀 일어나고 좀 체계화하자. 이런 배경도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느냐? 대한민국만 이제 뭐 갑자기 법무부가 뛰어들어가지고 하느냐? 그렇진 않고 이미 이제 용역팀에서 해보니까 독일에서 이민난민청에서 덴마크 난민이민통합부, 캐나다 이민부, 호주 이민시민부, 프랑스 이민사회통합청 뭐 이런 해외에서 이미 법무부가 중심, 이민청이 중심으로 이 일을 강력하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법무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 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는 여성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왜 법무부가 그걸 하려고 자꾸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돼도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시점에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엔플란트 치과에서 나온 제가 이 치과를 선전한 것 같아요. 안 되겠네. 부강 안티플라그 치약이 들어있는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법무부에서 해야 되나요? 원론적으로 국적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정답인 사람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아, 밝히기 힘듭니까? 사생활인가요?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와 뭐 존함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개봉동에 살고 계신 박정숙. 연세가 좀 있으신가 합니다. 아직도 정숙 이런 요즘 웬만하면 개명하던데 우리 누나도 정숙이거든. 또 다른 한 분 계시나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법 이민자들 있잖아요. 예, 불법 이주자. 그렇게 되는 걸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예. 아, 마치 우리 법무부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속 드는 그런 대답을 하시죠. 또 한 분 더. 예. 통제와 컨트롤이죠. 통제와 컨트롤. 통제와 컨트롤. 아, 참. 예, 세 분 다 정답입니다. 세 분 다 정답인데 가장 우리 이제 피부에 와닿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국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국적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니까 뭐 이걸 법무부에서 하면 인센티브로 강력하게 땡겨올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뭐 불법을 방지하고 뭐 통제와 컨트롤도 많습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은 간단하게 국적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게 실제 가장 정답입니다. 우리 개봉동에서 오신 박정숙. 제가 쫓아갈까요? 예. 쉬는 시간에? 아, 쉬는 시간에. 제가 박정숙 써놓을 테니까요. 제가 이어놔도 강의하다가 잊어먹고 다른 사람 또 줘버립니다. 꼭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민청 뭐 법무부에서 하는 이유가 국적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 의무화, 인센티브화 했을 때 결국은 그걸 끝에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법무부다 보니 효과가 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뭐 2009년도부터 해오고 있지만 작년도에 이제 예비신랑교육 다문화센터 계신 분 아시잖아요. 예비신랑교육 이거 2005년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저도 강의로 많이 가봤습니다. 뭐 다문화센터에서 오라 그래서 가보면 20상이 와 있는데 1박 2일로 20상이 와 있는데 예비신랑은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거다. 1박 2일로 놀려주는데 호텔 빌려가지고 그죠? 뭐 각종 뭐 레크레이션 뭐 그다음에 뭐 생활에 중요한 정보도 주고 참 좋은데 예비신랑이 없다는 거죠. 그걸 한 5년간 계속 해왔죠. 그러면서 아직도 그 예산을 받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자꾸 이제 문제가 자꾸 국제결혼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작년도인가요? 재작년이네요. 그 뭐 부산에 이제 베트남 여성이 정신 이상에 있는 신랑한테 이제 뭐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뭔가 대책을 제대로 좀 마련해라 하면서 법무부에서 이제 맡아서 예비 신랑 교육 그걸 뭐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뭐 실제로는 예비 신랑 교육입니다만 그걸 3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막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그 예비 신랑 교육 한다고. 왜? 그 교육 안 받으면 초청 비자를 안 줘버리거든요. 그걸 뭐 법에 넣어버렸어요. 교육 안 받으면 비자 안 준다. 근데 비자는 법무부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뭐 돈을 1박 하는데 보통 6, 700만 원씩 들여가지고 15, 20상 교육을 해도 예비 신랑 교육을 하는데 예비 신랑은 하나도 안 왔는데 법무부에서는 강사료 한 번 오는데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10만 원 주는데 3시간 하는데 공무원이 1시간 하고 밖에서 오시는 강사 1시간 하시는데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들여가지고 20만 원 수원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이 격주로 합니다만은 한 번에 이제 100명이 교육을 받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돈 20만 원 들여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그게 이제 효과적인, 그게 뭐 효과적인, 과연 효과적인에서 과연 더 좋은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또 막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교육 효과성은 뭡니까? 일단 많이 참여를 해야 되죠. 많이 참여를 해야 뭔가 전달을 할 것 아닌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런 점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또 뭐 지금 새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분에게 뭐 행복드림 해피스타트라는 부부 교육을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역시 또 인센티브를 주니까 또 잘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문화센터나 지금 우리는 경찰청에서 와가지고 아유 사람이 외국인들이 계속 모이니까 여기 우리 좀 합시다. 그다음에 뭐 각 뭐 한의사 협회, 그다음에 뭐 건강 뭐 건강관리 협회 뭐 이런 데서 와서 자기들 홍보하고 사업하는 좀 도움합시다. 이래서 이제 계속 융합행정, 복합행정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효과적일까 보니까 법무부가 쥐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모이더라.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다른 세계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법무부에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상은 뭐 여러분 아시는 모든 외국인입니다. 자, 결혼 이민자가 최고 많긴 하죠.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될까? 임플란트 치과 이거 하나 더 할까? 자, 지금 우리나라에 막 140만 명의 외국인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140만 명. 그 중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제외 동포를 포함해서 110만 명. 동포들은 이제 뭐 국적이 외국 국적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소 비자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순수 빼면 98만 명입니다. 순수 외국인은 98만 명.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요. 그러면 100만 명으로 치고 결혼 이민자 자격의 비자를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F21이었다가 지금 F6로 또 바뀌었습니다. 결혼 비자가 이제 F6입니다. 결혼 이민자 비자가 F6. 그전에는 F21입니다. 아직도 F21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의 숫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등록 외국인이 98만,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결혼 이민자 당연히 등록하고 계시죠. 이 등록 외국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요것을 통밥을 잘 잡는 사람에게 다시 제가 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손 들고 어디에 신 누구? 이렇게. 예.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예, 2학년. 70만. 100만 명 중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70만 명이다. 제가 자 그럼 힌트 얻었으니까 또 다른 분 이제 예? 이제 남성분 합시다. 예. 예.
이, 아, 너무 편차를 크게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 찝으세요, 그냥. 20만 명. 또, 한 번 더. 저는 그냥 찍어 30만 명. 30만 명. 예? 자, 지금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세 분 중에 가장 근사치에 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받질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고 그중에서 결혼을 이미 해가지고 국적을 받으신 분들이 한 5만 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결혼이민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20만 명이 가장 근사치입니다. 야, 큐! 좋습니다. 선생님 이따가 오셔서 안티플라그, 부강 안티플라그가 들어있는 치약 세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만든 경과, 뭐 경과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지는 않고 도입 마련 언론 브리핑이 뭐 제가 아까 2007년도 말씀드렸죠. 연구 용역을 그해 말에 그래서 법무부 훈령을 제적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뭐 쭉 해온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이라고 혹시 받으신 분 계시나요? 법무부 의사는? 예, 법무부 프로그램으로. 그래요. 그럼 최고 잘 아시겠네. 예, 두 분. 언제 받으셨나요? 2008년? 아, 작년에요. 좀 늦게 참여하셨네요. 그 하는데도 뭐 대학교에서 ABT 대학이라는 데서 하는데 수강료를 받죠? 40만 원? 40만 원? 예, 법무부에서 4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이랬더니 한 35만 원 해도 될 텐데 40만 다 받아.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걸 좀 그 강의를 좀 들어서 뭐 80시간이잖아요. 그걸 좀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직원들을 참여를 못하게 해요. 왜? 뭐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뭐 3급 이상 소재한 사람에게 우선 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제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 또 줄을 서서 간신히 들어간다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역할 하시나요? 아, 한국어만요. 이제는 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걸 다문화 전문가 2급이 없으면 뭐 구술 시험관이나 뭐 각종 이런 참여 기회를 드리는데 그게 없으면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필수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자 요거 기억하셨다가 아마 원래 또 양성을 할 텐데 ABT 대학에 수강료 40만 원 기억하시고 예 제가 하면 뭐 다 공짜로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시범 운영 기간을 지정을 해서 2009년도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도는 150개 기관, 올해는 한 300개 기관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모집을 이미 했죠. 제가 이제 쭉 나눠드린 것이 이제 교육생 모집을 다음 주부터 2주간 교육생 모집을 합니다. 교육생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홍보를 좀 해주셔서 뭘 다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6~7분 되시네요.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죠. 정확한 명칭이 이제 작년까지 이제 200개죠 전국에 200개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말에 법무부에 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0여 개를 선정을 해줄 테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우리 법무부에서는 30개 기관을 시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아니 법무부에서는
본부에서도 한국어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도 뭐 지자체하고 같이 돈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민자를 위해 가지고 한국어를 이렇게 돈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돈을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계속 이제 예산 중첩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총리실하고 이제 감사원까지 이제 동원이 됐죠. 도대체 이걸 뭐 통일을 일어나 하든지 뭔가 정책을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총리실 감사원에서 이제 전부 현장을 다 다녔죠. 현장을 다니고 뭐 교육 위선한 사람, 교육 기관 선생님, 법무부 뭐 다 다녔습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거 다 좋다. 좋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법무부에서는 거기 참여하는 숫자가 좀 작았지만 그걸 열심히 학사 관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적을 받는데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어서 이게 훨씬 예산을 똑같이 들이다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법무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통합안이 나왔습니다. 작년 9월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성가족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원하면 뭐 다 참여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문을 확 열었죠. 열었는데 원래 거점 운영기관 일반 교육기관 참여한다고 공고를 띄우고 받아봤더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 참여했게요? 예? 몇 개요? 200개? 몇 개? 20개? 선물이 없으니까 어수순하네 그냥. 어수순하네 막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이 책 한번 드릴까요? 이건 뭐 여러분 다 모르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제가 가면서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1시요? 아까 이제 컴퓨터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30분 까먹어도 1시까지 해야 되나? 1시 반까지 해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생각 안 하고 1시에 끝내야 집에 갈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4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40여 개. 그러니까 200개 다 참여한다고 문을 열었는데 4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 간에 모종 의문가 있다. 뭐 같습니다. 그건 뭐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국적법 뭐 관련 규정을 국적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또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훈령 또 제정을 해서 이렇게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도 넣었습니다. 원래 1월 26일 날 출입국 관리법 39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있는 걸 넣었습니다. 교육, 정보 제공, 상담, 운영기관 지정, 전문 인력 양성, 예산 지원 등 그 규정을 마련하고 또 40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 이렇게 법에 넣었습니다. 그 전에 항상 이제 떠드는 게 법무부 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막 하고 말이 돈 내놔라 그러노. 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은 항상 이제 단속하고 심사하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지원 업무도 하게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에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소양 평가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고 배점 합격 구술 시험 감독관 뭐 이것도 이제 근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가정은 5단계로 되어 있죠. 5단계 5단계입니다. 1, 2, 3, 4, 5 이것도 이제 해외 이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되었는데 다섯 개 과정은 기초, 초급 1, 2, 중급 1, 2, 고급. 뭐 고급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 이런. 각 단계는 100시간씩 한다. 기초는 15시간이다.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이 한 개 과정이 있다. 12개로 해서 50시간. 뭐 이래서 총 지금 465시간 이렇게 돼 있죠. 총 465시간. 근데 이제 사전 평가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왕창왕창 면제를 해주죠. 이렇게 보시면은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뭐 한국어 있고
다섯 단계는 뭐 고과정이라 해서 이제 한국 사회 이게 이해과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각 단계는 100시간씩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은 50시간입니다. 기초 0단계는 이제 15시간. 뭐 한 가나다 기역 리언도 모르는 분들 이런 사람은 이제 기초 단계 15시간.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한국어 하시는 분들은 아, 가나다 떼는데 15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많이 하십니다. 예. 뭐 그런데 이제 또 개인 편차도 심하고 해서 우선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는 200시간을 면제를 했습니다. 200시간. 그죠? 중급 단계를 아예 면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데 언제 450시간 하노?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2009, 2010, 2011, 3년을 해봤더니 현장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여러분, 강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또 신랑이 하시는 말씀이 뭐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똑바로 가르쳐라. 기초 가르치다가 바로 고급 과정을 가르쳐놓으니 우리 마누라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갔다 오면 뭐 눈물을 펑펑 흘린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중간에 면제를 해놨더니 이거 완전 반풍수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니 사회단체에서 워낙 그렇게 뜯으니까 시간 없다고 그렇게 뜯으니까 그래 면제를 해줬더니 결과는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지금 아기를 놓아서 아기를 키우는데 어떤 어린이는 전부 어머니 교육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전부 엄마 교육입니다. 엄마가 말을 다 가르치는 거죠. 숙제까지 봐주고. 이런데 요렇게 하다가 요 붕 뛰니까 말이 안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뭐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부 간의 갈등이 첫 번째고 자녀 간의 갈등이 두 번째입니다. 결혼 이민자가요. 부부는 뭐 대충 이제 뭐 통밥으로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불 밑에서 하는 것도 잘하고 이러면 또 넘어가는데 애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애가 철이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살 되면 엄마가 아는 게 있거든요. 말을 해봐도 바깥에 다른 엄마도 봐도 못하고 왜? 아버지하고는 말이 되는데 엄마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족 우리 봉사 오시는 어머니들이요. 우리가 이제 삼청에 있거든요. 문득 삼청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든다. 애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자, 이런데 과연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걸 없애고 부활을 하려고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나갔는데 또 이제 부딪혔습니다. 왜 부딪힙니까? 준비할 시간 좀 주라. 준비할 시간. 뭐 준비를 도대체 몇 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자, 이 사전 예고에서 준비를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부활하겠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직접 안 해본 사람들은 시간 많다 하고 직접 종사해보신 사람들은 어차피 한나라의 말은 열심히 하면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한 시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줘야 된다. 과정 빼먹으면 안 된다.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까지 종전하던 것처럼 우리 다문화 가족은 중급 과정 200시간이 빠집니다. 빠지고 이 점수에 맞춰서 그냥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또 심각해지네 이거. 자, 그럼 이번에 영어로 되었습니다. Korean recip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요리 책자이고 이거 그냥 제가 보면 시중에 만들어 한 3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칼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우 정권에서 협찬을 해서 법무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무소 투어링 이렇게 오면 꼭 이걸 드립니다. 이제 한글하고 7개국어 기본 7개국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어는 뭐 당연히 돼 있고 뭐 영어 좋아하시는 영어 하시고 뭐 베트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갖다 줬어요. 집에 갖다 줬더니 내가 왜 집사람에게 갖다 줬겠어요? 아니 안 먹어보기 너무 많거든. 아니 한국 요리 책자인데 내가 안 먹어보기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진짜 집사람이 모르나? 레시피를 좀 갖다 줬더니 집사람이 내보고 눈을 딱 채켜뜨면서 어쩌라고.
그래 바로 꼬리 내려서 갖고 와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책상 위에 이제 책꽂이 갖다 놨네. 그래 다른 직원들 다 줬, 남자들 다 줬죠. 줬더니 다 네거티브. 나는 그래도 갖다 줬죠. 근데 다른 남자 직원들은, 특히 젊은 남자 직원들은 가면 깨진다고, 야, 안 갖고 가요. 그냥 막 책상에 그냥 놔. 그래서 야, 요즘 남자들이 집에 길을 못 펴고 살대. 나는 그래도 집에 가득 가기까지는 했는데. 뭐 여기 뭐 제 말씀을 공감하시는 분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남들 기 좀 살려주세요. 아. 자, 신청 과정은 이렇습니다. 참가 신청은 뭐 하이코리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이제 소시넷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코리아에서 소시넷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고 출입국에서 이달 25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2주일간 이제 모집을 한 뒤에 25일 날 사전 평가를 합니다. 사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까 점수에 따라서 이제 단계를 6단계를 나누죠. 그래서 이제 교육 운영 기간에 명단을 넘겨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등록을 하고 교육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국어를 마친 사람이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이라는 5단계를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수 완료 또는 불합격한 사람은 재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어를 통과한 사람이 한국 사회 이해 과정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국에 이제 거점 기관이 47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 쪽이 많습니다. 그죠? 대학 쪽 이제 거점 기관 47개가 등록이 되고 그 밑에 아까 계획대로라면 400개 중에만 350개가 일반 기관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개 중에 40개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공고도 꼭 할 예정이고 한데 아무튼 이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사전 평가 이게 이제 꼭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 직접 하거든요. 직접 하고 뭐 물론 장소는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한날 한시에 같은 문제로 똑같이 합니다. 무슨 수능 시험 치듯이.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엄청 납니다. 무슨 뭐 한국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언제는 언제 자율적으로 좀 주고 말이야. 결국은 뭐 한국어 가르치는 건데 사전 평가에서 진을 빼고 있다. 이거 전부 또 이제 뭐 하이코리안이 뭐 소시넷을 통해서 뭐 인정받고 뭐 이래가지고 회원 등록하고 뭐 아니 결혼님 이제 엊그제 뭐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지금 한국 살림도 못하는데 뭐 컴퓨터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컴퓨터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판도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향평준화해서 계속 서류 작업하고 오는 대로 뭐 문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벌써 인터넷 강국이고 그러면 한국에 왔으면 불편하지만은 인터넷으로 사용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차츰차츰 강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이 가야 그때부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거 컴퓨터 안 쓰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한국어 교육을 하려고 그랬더니 교육 등록 단계부터 시험 단계부터 이거 컴퓨터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 방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전평가에 또 OMR 카드로 또 합니다. 와, 우리 학교 다닐 때 OMR 카드 그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막 안 그래도 덜덜 떨려가지고 쭉 가면 옆으로 가버리고 계속 답안지 바꾸고 이러다 보면 시험 풀 시간도 없고 이런데 이거 뭐 엊그제 들어온 입국한 이 다문화 가족 또는 뭐 근로자가 참여했을 때 도대체 이거 뭐 되겠나 사전 뭐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비판도 엄청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전국 우리 사회통합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하나 둘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베트남하고도 다르잖아요.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서 그 베트남 온 사람이 맨날 끌려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쪽을 네 기준에 맞추고 가다 보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언제 해야 언제까지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평준화는 안 된다. 이 기준을 갖고 계속 끌고 가겠다. 예, 법무부에서 이제 확고하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어는 여러분들 뭐 국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또 뭐 그런 단계로 하고요. 어, 맨 마지막 50시간짜리는 뭐 정치, 역사, 법률, 지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활, 시사, 법질성, 법문화,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이제 50시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법률이니 경제니 뭐 지리니 역사니 이런 게 많습니다. 아, 저는 이 교육을 하면 특강을 뭐 중간중간 가고 그다음에 이 교육이 끝나면 저희들이 반드시 면담을 합니다. 반드시 면담을 1인당 한 30분 해서 30분씩 해서 이제 뭐 가정생활이 어떤지 뭐 교육 내용은 좋았는지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죠. 해주는데 참 뭐 100이면 100 다 맨 마지막 단계 이거 특히 이제 우리 동포들이 동포들은 뭐 한국어 어느 정도 되니까 처음에 시험 치면 다 이제 50점을 넘겨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 과정을 바로 들어옵니다. 거의 대다수가. 물론 이제 결혼 이민자 비자를 안 갖고 있는 동포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85점 뭐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 상당수가 아직도 뭐 70% 이상이 결혼 이민자가 이 교육 과정에 들어오다 보니 뭐 결혼한 우리 동포들은 뭐 다 50점 넘기죠. 그러면 바로 이제 이 과정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들으면서 자기는 한국 핏줄을 갖고 있고 한국 말을 하고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은 똑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 교육 50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내가 너무 몰랐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역사 요 문제 3번. 중국에서 뭐 모택동 역사밖에 안 가르쳤어요. 뭐 공자 명자도 다 까먹거리 없애버렸고 역사는 모택동 뭐 수제사상밖에 거의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역사를 그 사람들이 접할 방법이 없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공부를 좀 합니다만은 뭐 연세가 뭐 좀 되신 이런 분들은 뭐 공부 거의 뭐 무학대사 출신들이죠. 너무 심했나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하고는 야 나는 이제 진짜 우리 민족 우리 핏줄로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교육을 참 모든 동포들에게 다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츰차츰 우리 동포들이 지금 뭐 식당이나 건설 현장, 뭐 노동 현장이 많죠. 그분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비자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30만 3천 명으로 쿼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포들. 일하는 동포들이 30만 명. 그다음에 뭐 기타 비자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10만 명에서 한 우리 동포들이 한 40만 와 있습니다. 한국에. 40만. 그러니까 이 노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이제 한국에 와 있다. 뭐 이래 보면 되겠죠. 이제 그분들 전부 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마 이렇게 공감대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결혼 이민자 3, 4단계를 면제를 해주고 여기는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시험 종합평가 지금 떨어집니다. 왜? 아 기초 배우다가 바로 이제 고급 과정을 딱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계속 이제 강사 입만 보는 거예요. 강사 입만. 계속 물으라 하니 다른 사람의 수업 방해되고 그래 첫째 떨어지죠. 아까 이제 보셨지만 종합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재이수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이수 50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시간을 첫 이수할 때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단어도 잘 모르겠지.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하여튼 골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줄 치고 신랑한테 물어보고 막 난리를 피우면. 근데 재이수할 때 한 70%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 들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참 고마워합니다. 50시간이 아깝긴 아깝죠. 뭐 집에 가서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해야 되는데 50시간 또 한 번 더 하니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 때는 한 70% 이상 알아듣겠다. 그래서 뭐 교육 참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뭐 열이면 열 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한국 사회 이해 과정 그럼 지금 몇 시죠? 시계가 아 10분 제가 1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사실 시간이 좀 되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네 그죠? 아 이거 줘야 되는구나.
한국 사회 이해 과정에 아까 이제 50시간 고전 답 봅시다. 여기 보면 저 맨 마지막 지역사회 이해, 자원봉사, 견학, 체험, 특강, 기타 교육 뭐 이게 6시간 됩니다. 그렇죠? 이 6시간 되는 영역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해피스타트 참여하면 2시간 인정을 해주고, 자원봉사를 10시간 이상 하면 3시간을 해주고, 뭐 테마나 주제가 동일하면 3시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이것도 이제 인센티브 제로. 이제 해피스타트라는 교육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뭐 이 강의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이제 2시간 교육을 하는데, 1시간은 뭐 성공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둘째는 이제 뭐 법률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뭐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뭐 상담을 하시든지 한국어를 하시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아 어떻게 하니까 잘 살더라, 사례가 참 많은데 이런 게 실패 사례고 이런 게 성공 사례다 뭐 이런 기준으로 한 시간 정도 오십니다. 오시면은 한 시간 다 안 하죠. 딱 50분 하고, 법무부에서는 또 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1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못 드니까 여러분들 의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수원사무소는 곧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요. 공모를 해서 뜻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경험을 좀 하자. 한두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여러분 한번 참여 한번 해주십시오. 해피스타트. 이 해피스타트가요, 제가 만든 제도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청주 사무소에 가서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뭔 상담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담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소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와서도 상담하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거의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해서 산다는 거죠. 살다가 문제가 뻥 터진다는 겁니다. 1년 살다가 2년 살다가 문제가 뻥 터져요. 그게 뭐 지금 내가 지금 뭐 와이프가 뭐 집을 나갔는데 뭐 또 하니까 뭐 달래니까 또 들어왔다. 또 그래서 좀 살다가 또 도망갔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말아요? 또는 도망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에 갔는데 출국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올지, 그 다음에 해외에 갈 때 아기를 데리고 가서 두고 왔는데 아기를 어떻게 또 뺏어와야 될지, 하여튼 뭐 종류가 많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기초적으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외국인 등록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와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을 잡아놓고 기초적인 뭔가를 정보를 한 2시간 정도 제공을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의 방향이라고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때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강조를 기초적인 걸 했으니까 문제가 딱 생기든지 예비적인 어떤 신호가 딱 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11월 달에 청주 사무소에서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 가이드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외국인 등록증, 등록하러 올 때 이 사람을 잡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왜? 외국인 등록하러 언제 등록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처음 비자 받아가지고 90일 비자 받아 들어왔어. 그러면 신랑 신부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하고 빨래하고 노가다 뛰었다가 뭐 쉬는 날,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이래 와야 되는데, 그 비 오는 날 다 잡아놓고 교육을 할까요? 맑은 날 오는 사람 또 있거든. 이거 접점, 최초의 접점이 외국인 등록하러 올 때 최초의 접점은 맞는데, 교육할 시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1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1년 고민을 언제 할까? 외국인 등록증 교부할 때 하자. 그럼 외국인 등록 교부도 언제 올 줄 또 어떻게 알아? 근데 택배로 다 보내버린대. 요즘 4,000원 주면서 택배로 다 신청하거든. 집안에서 편안하게 받아보는데 이 사람 교육받으라고 지금 출입관리사무소 오라 그러면 또 노발대발하죠.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답이 없어요.
민원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실대면 생각하지 마요. 아니야, 이거 해야 돼. 1년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민원 발생하는 것은 내가 감수한다. 대신 2시간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다. 외국인 등록증 찾는 날을 지정을 하겠다. 일주일에 하루. 이? 일주일에 하루 딱 지정을 해놓고 교육 받으면 등록증 준다. 그랬더니 민원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태통사하지 마. 지금 집에서 받아보는데 그거 뭐 교육 안 받으면 등록증 안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등록증 만든 걸 내한테 주라.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증 제가 받았어요. 일주일 만든 건 제가 딱 갖고 있죠. 그러니까 등록증 안 준다고 막 그러면 교육 받고 받아가세요. 안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거 뺏어가든지.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불법적인 건데. 아, 불법이죠. 이미 등록증이 나왔으면 내 게 아니에요. 찾아갔으면 줘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아마 뭘까요? 자, 우리 길 가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돈을 주어서 경찰서에 안 갖다 주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무슨 죄인가요? 은닉죄?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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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아, 기가 막히네. 예? 자, 은닉죄 또. 편치. 불법 지금. 야, 그런 엄청 똑똑하다. 비슷하네. 아마 지금 뭐 형법 공부를 안 했지. 자, 형법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 아, 보관 안 하고 술 먹어 없어요. 그럼 어떡해. 보관도 아닌데. 편치. 정확하게 뭐 여러분 정답을 말하실 분이 아마 형법 공부를 안 해보시면 모르실 텐데 비슷한 가장 근사체에 가는 사람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죠? 불법 취득물 소지죄. 불법 취득물 소지죄. 예, 정확하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형법 공부하셨나요?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점유이탈물 횡령, 물론 점유이탈물 횡령은 아니죠. 그러면 있는 걸 제가 설득하면 뭔가요? 설득, 훔쳐오면. 절도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걸 강제로 뺐으면. 강도죠. 강도. 이 세 가지 범죄에 해당돼요. 전달 안 하면. 그럼 뭐 직원들이 저한테 공갈을 막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꿋꿋하게.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래서 이 해피스타트라는 교육제도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교육을 딱 시켜봤더니 2시간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민원 발생하니까. 아, 그럼 세 가지 범죄에 해당돼서 경찰도 뭐 고소되면 어떡해. 열심히 했더니 아, 진짜 필요하다. 자기가 사는데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이제 민원 발생도 하나도 안 되고 하던 것을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 전체로 가져가서 이제 우리가 샘플을 했으니까 2010년도 7월 달부터 전국 명칭을 이제 해피스타트라는 명칭으로 옷으로 갈아입고 2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뭐 이래서 또 이제 법무부에서 했을 때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다른데 아무리 교육받아도 뭐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 8월 1일부터는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 지금 이제 통상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비자 1년 줍니다.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겁니다. 아니 뭐 결혼비자니까 뭐 이혼하기 전까지는 비자 다 줘야지 뭐 1년 주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1년 줍니다. 1년 주고 사는 거 보고 애기 놓고 이러면 2년 주고. 그죠? 계속 그렇게 잘라줘. 애기 없으면 아 저기 언제 도망갈 수도 있다. 계속 1년 줘요. 애기 있습니까? 그건 뭐죠? 가족관계 증명 떼내라 그랬죠. 떼내가지고 애기 있으면 2년 줍니다. 그러다가 뭐 영주권 뭐 국적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자, 이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처음 이 교육을 받으면 아하
이게 한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처음부터 2년을 2년.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아하죠. 왜냐면 1년 금방 가거든요. 1년 금방 가는데 그때 1년 부부가 비자 연장하러 올 때 그냥 막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부부가 다 반드시 손을 잡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렇게 와야 비자 연장했습니다. 오기는 오는데 네. 서로 뭐 등 돌리고 그죠? 쭈삐쭈삐하고 이러면 야 이거 분명히 위장결혼 해가지고 지금 비자 연장하러 올 때 돈 받고 그냥 오는 것 같다 이러면 조사를 올리거든요. 의심이 되니까 위장결혼 의심이 된다. 그러면 조사 올리면 우리 뭐 저도 뭐 그런 조사를 많이 하러 가보는데 낮에 가면 사람 없으니까 안 갑니다. 반드시 퇴근 이후에 갑니다. 그러면 집에 밤에 뭐 10시, 9시 이때 와요. 이때 와가지고 신발장부터 보죠. 신발이 몇 컬러가 있는지, 남자 여자끼 있는지, 새 신발인지, 흙이 묻어 있는지, 그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방에 가가지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남자 건지 여자 건지. 그동안 밥은 계속 해먹은 흔적이 있는지. 근데 묻다 그럼 수저에 쓰레기통도 한번 보고. 우리가 입구부터 계속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옷장을 열어보죠. 남녀 옷장 다 열어봅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우리가 조사 온다 그러니까 몇 개 갖다 놨네. 그죠? 남은 거 빌려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도 이렇게 열어보죠. 네, 속옷 옷장도 또 열어봅니다. 또 팬티를 평소에 입던 게 몇 개 있는지, 세 개 몇 개 있는지. 그렇게 보면서 이제 감을 잡아 나가는 거죠. 아, 이건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는 참아낼 방법이 별로 없어요. 주변 어떤 환경을 갖고 이제 정황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아, 이거 의심 간다 하면 이제 본인들은 진술 받아내고 또 주변 사람들, 증인들에게 진술 받아내고. 이래서 위장 결혼. 그 다음에 안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해서 그 다음 비자를 계속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밤 10시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진짜 미친 직업이다니까. 밤 잠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당하려 하면 반드시 다정하게 와가지고 공손하게 둘이 막 방실방실 웃고 뭐 뽀뽀 옆에 뭐 볼에 뭐 입은 못 붙이더라도 이거 뭐 뺨에다가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이 야, 참 오죽 금슬이 좋으면 여기 와서까지 이렇게 그럼 비자 2년 바로 준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정해진 그 결혼 수속을 해서 와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시민권 부여되는 그런 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단 이제 국적법이 있습니다. 국적법에 일반 외국인은 한국에서 만 5년을 살면 국적 신청을 할 자격이 되고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서 만 2년을 살면 국적 신청할 수 있다고 국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한 시점부터 만 2년. 그래서 해외의 간기간은 또 제외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만 2년을 계산을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동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근로자나 식당에 근무하는 우리 동포들이 한 30만 명 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 30명 와 있는 이분들이 보면은 옛날에 있다가 또 갔다가 이래 가지고 한 10년 넘게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뭐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자진 신고 해 가지고 합법화 되고 갔다가 초청 받아 들어오고. 그래 그런 사람이 그러면 전부 국적을 다 받을 수 있겠네.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총 있을 수 있는 비자가 만 5년짜리 비자고 그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국 동포들이 또 만 5년짜리 비자를 갖고 한국에 와 있지만 제가 일반 비자는 한국에 만 5년을 살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국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하고 똑같거든. 자 그러면 그 동포들은 국적 안 받고 뭐하노? 신청도 안 하고 뭐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한 10만 7만 명 됩니다. 자, 이 사람도 그렇고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비자를 정확하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을 4년 10개월입니다. 5년에서 2개월 모자라게 해놨습니다. 왜? 영주권 국적 안 주려고요. 오래 살았다는 근거로 해서 다 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정말 외국이 천지됩니다. 컨트롤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사르코지 대통령도 아 우리 뭐 외국인 정책 실패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콜 총리인가요? 그 사람도 야 우리 뭐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정책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데가 아마 뭐 지금 캐나다가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호주가 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제 통제 정책으로 가고 적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지. 좀 이제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했던 국가들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요.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면 국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사니까 편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영국 폭동 났고 2005년도 뭐 프랑스 폭동 뭐 위시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졌고 이게 다 그거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거 뭐 복지국가, 복지국가이니까 복지정책은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외국인 등록만 하면 한국 사람, 뭐 자기 나라 사람처럼 복지금 막 혜택을 줍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편한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해가지고 그쪽 국가에 어느 나라에 좀 해볼까 하는데 아니 좀 친구도 또 초청하기 친구도 뭐 초청해주고 가족도 초청해주고 이웃도 초청해주고 다 초청해주거든요. 그러면 야야야 뭐야 뭐 우리끼리 살자. 한 동네 왕창 모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복지 혜택은 받으면서 그쪽 국가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불씨가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폭동 이런 식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라도 안 해보려고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발버둥을 치죠. 물론 여성가족부는 뭐 계속 퍼주려고 하고 법무부에서 안 주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물론 이게 저 균형과 균제 뭐 균형과 견제 뭐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법무부 성격상 막 퍼주는 시스템이 아니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 왜? 유럽에 실패했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전체를 알면서도 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내면서도 항상 이제 코를 끼려고 뭐 우리가 속칭 그죠? 그렇게 합니다. 나쁜 의미로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지만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동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국 동포가 왜 지습을 합니까? 왜 무질서할까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까요? 그 제도 때문에. 중국의 문화혁명 알잖아요. 모태똥이 그죠? 모태똥이 지휘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약간 이제 리버럴하고 뭐 자유경제 뭐 이런 반 모택동 뭐 이런 쪽에 물드는 사람을 숙청을 하려고 대학생들 홍위병 만들어가지고 좌비판 시키면서 그게 10년간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때 똑같이 우리 동포들도 우리 동포는 뭐 중국에 200만 명 있었잖아요. 똑같이 문화혁명 때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쳤답니다. 이러면서 중국 뭐 한족도 그렇고 동포도 그렇고 이제 누가 누구를 믿을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취조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끝까지 발버둥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몸에 배었다고 그러네요. 그게 바로 제도 아닙니까? 제도가 그렇게 사람을 변모를 시켰고 그다음 북한은 어떻습니까? 통제경제. 여러분 이제 세트민의 뭐 거기 생활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좀 접촉하고 계신 분 있나요? 있나요? 한번 북한 동포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가까이 좀 지내보면 야 통일돼도 큰 걱정이다. 사람들이 다 저 모양인데 어째가 이게 통일이 되겠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심하고 일 안 하고 그죠? 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주지 않으면 안 하고 철저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뒤쫓아다니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서 그냥 배급 받으면 뭐 적당히 일하는 게 돼가지고 절대로 안 부지런하죠. 엄청 게으르죠. 뭐 게을러도 배급 주니까
그게 뭡니까? 제도가 사람을 바꾼다. 저는 철저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가만히 있는데 제도로 인해 가지고 진짜 나쁘게 그렇게 변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민자 정책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민자가 우리 국가에 우리 국민들하고 잘 어울려 살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이기주의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언제 좀 마음에 안 들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막 퍼주는 정책은 절대로 안 된다. 철저하게 국가의 국가 정책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뭐 영주권도 줘야 되고 국적도 줘야 되지. 뭐 2년 지나가지고 애기 낳았다 이런 이유로 국적을 주는 것은 지금은 안 줘. 그전에 막 줬습니다. 그전에 막 줬어. 2년 지나고 애기 낳았다고 딱 줬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법무부에 하면서 우리 법무부 스스로도 우리 이제 직원들도 야 이러면 안 된다. 계속 이제 타이트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게 있네요. 23살 먹은 그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왔어요. 여드름이 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아가씨죠. 아줌마 여드름 안 나잖아요. 나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줌마 되면 여드름이 없어진다. 안 그렇습니까? 여드름 나나요? 아, 아무튼 저는 뭐 아가씨가 이제 찾아왔으니까 유학생인가 싶었죠. 그래서 일단 뭐 등록증을 좀 봅시다 했더니 등록증 결혼비자예요. 야, 그럼 도대체 몇 살 때 왔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23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같이 가주지 않아가지고 같이 출입국을 해서 하면서 안 와줘가지고 비자 기간이 하루 지났다. 나 비자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야지요. 결혼비자는 당연히 두 부부가 잘 산다는 전제로 결혼비자를 연장을 해주는 거니까 남편이 와야지. 왜 남편이 안 왔나요? 했으니까 전화도 안 된대. 그래요? 그럼 남편이 어디서 뭐 하나요? 했더니 어디서 뭐 고깃집에 뭐 주방장이래. 그래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그러면 같이 계속 열심히 잘 살았나요? 그랬더니 뭐 석 달 살다가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집 나왔대. 그래. 신랑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46살이네. 와, 따블인데. 내가 보면 막 그 나이만 딱 봐도 막 야, 이렇게 나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연세 또 좀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뭐 피부는 권력이라 하는데 나이 들면 권력 자꾸 시그러지죠. 뭐 보톡스 아무리 맞고 뭐 콜라겐 많이 들어있는 뭐 족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그거 곤란합니다. 저는 피부가 권력이 아니라 나이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피부로 뭐 입장으로 봤을 때 야 따블인데 아무리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석 달 살다가 쫓아냈을까. 그죠? 그래 그러면 신랑을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좀 속으로 괘씸하잖아요. 23살 된 이 아가씨 같은 이 아줌마를 모시다 놓고 석 달 살다가 쫓아냈으면 분명히 사연이 있을 텐데 지는 46살이 됐고 얘는 23살이면 야 내 같으면 진짜 막 맨날 먹고 다니고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텐데 그런 생각이 괘씸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막 바로 쫓아갔죠. 실태조사라는 명모로 막 쫓아갔죠. 쫓아가서 이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 오자마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문화 센터를 데리고 왔는데 하루 딱 가더니 독학하겠대.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뭐 사이버 뭐 이런 쪽으로 깔아가지고 독학하라 했다는 거죠. 안 하더래. 그러더니 안 하길래 왜 안 하냐 이랬더니 친정 엄마 아버지 초청해주면 한국어 한대. 한족이에요 아줌마가. 아 그래 이거 한국 사람이 되려 하면 또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뭐 또 인센티브를 줘야지 싶어서 이제 친정엄마 아버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석 달 만에 나왔다네. 나왔는데 뭐 나오는 거 거기 전에 한 두 달 계속 살았어요. 사는데 보니까 밥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그 중에
특히 안 하는 거. 목욕도 안 해. 자기는 막 기가 막히더라고. 도대체 뭘 하는지. 뭐 직장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으니까. 그 내가 그랬죠. 한쪽은 남자들이 다 합니다. 애 놓는 거 여자가 하지. 그 빼놓고는 전부 남자가 다 하는데 좀 당신이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이쁜 여자를 시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뭘 안 하면 그럼 밤 일어날까?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석 달 동안에 열 번을 했대요. 열 번을 했는데 진짜 성공한 건 세 번밖에 안 된다. 그럼 일곱 번은 뭐냐? 뭐 육박전을 했다는 거죠. 야, 이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뭐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데 그렇죠. 아, 당신은 46세, 이제 23살인데. 아니 뭐 목욕 좀 안 하면 어때? 뭐 좀 데리고 가서 좀 씻겨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하면 되지? 이랬더니 내가 보고 선생님은 하기 좋은 말로 그래 하지. 실제로 사는 사람은 속 터진다. 목욕은 어느 정도 안 합니까? 이랬더니 냄새가 나가지고 한 침대 밑에 못 잘 정도로 냄새가 난다. 자꾸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뭐 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서 또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취직을 해 있는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가서 식당에 이제 여자 사장이 혼자 사는데 뭐 어디 오도갈 데 없다 하니까 식당에 서빙하고 이제 거기 취업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 옆방에 방이 하나 있어서 이제 목욕탕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방을 하나 줘가지고 한 두 달 정도 같이 있고 현재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때요? 일 뭐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이랬죠. 그랬더니 뭐 밥은 식당이니까 할 필요는 없죠.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근데 내가 목욕은 해요. 샤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세수만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사장이 하는 소리가 내가 남편이라도 저런 여성 데리고 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일까? 아니면 원래 천성적으로 그렇게 그럴까? 아니면은 안 살려고 작정을 한 것일까? 그죠? 참 복잡하죠? 뭐 안 살려고 작정했으면 뭐 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생활하고 뭐 난잡하고 뭐 이런 게 또 포착이 돼야 뭐 안 살려고 작정을 한 건데 내 앞에서는 그래요. 신랑 앞에서도 그렇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줄줄 흘리니까 우리도 남자가 뭐 여자 눈물 앞에 약하잖아요. 아, 진실이다. 근데 그렇죠. 신랑한테 자, 지금 서로 좀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여성은 사랑한다 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 관습에 뭐 좀 잘 몰라가지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먹이도 잘 안 했는데 좀 할 것 같고 신랑도 좀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이제 각자가 조금씩 양보를 하겠대. 그 양보하겠다는 게 어떻습니까? 벌금 뭐 10만 원 물고 인정을 해줬죠. 이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1년 뒤에 똥거이성이 또 나타났어요. 그냥 지나가야 잘 사는 건데 제게 오는 것은 고충 상담이잖아요. 안 되니까 제한테 오는 거거든요. 또 비자가 3일 지났어요. 또 울어. 그러니까 아니 안 살고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상담시켜가지고 아, 1년간 비자 연장해줬는데 잘 살겠지. 그런데 왜 또 왔어요? 이랬더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갖고 왔어요. 딱 보니까 이혼. 남편이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이혼 강제 이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집에 와서 반드시 살아야 되고 목욕도 뭐 2, 3일 한 번씩 해야 되고 뭐 최소한 밥은 해야 되고 뭐 청소는 내가 와서 할게.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걸 하나도 이행을 안 하니까 나 네 양 못 살겠다. 근데 집 나가니까 집 나갔다 낸 이후로 이제 6개월 뭐 부부는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서 강제 이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혼을 당해서, 그래서 그랬죠. 당신 중국 집에 갈래? 아니면 내한테 잡힐래? 1년간 기회를 줬는데 내가 보건대는 분명히 당신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으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당신 불법 체류자니까 우리 3층에 보호실이 있는데 강제로 강제 퇴근을 시킬 수밖에 없다 했더니 물이 나게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중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체류자 하나가 전가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 작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막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사회통화 프로그램 다시. 아까 선물 드린다 그랬죠? 아, 근데 정답 맞이 너무 정확하면 정답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그 왜냐하면 이게 또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정확하게 맞추는 걸 원치 않거든요. 비스무리하게 맞춰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지. 정확하게 맞추면 제가 어떻게 융통성이 없어요. 양보하십시오. 앞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가져가세요. 예, 선불 3개가 임자가 정해졌습니다. 자, 추진체계.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우리가 이제 감독 기관은 법무부지만 법무부가 뭐 한국어 교육을 직접 하고 뭐 다문화 관련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좀 있다 하고 기본적으로 또 소양을 갖춘 그런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교육 기관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 체계를 거점 기관을 만들고 거점 기관 밑에 일반 기관을 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제 예산은 거점 기관에 줍니다. 거점 기관 47개 기관에 예산을 주고 강사료하고 뭐 전담 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주죠. 주면 거점 기관과 그 밑에 5개에서 8개 된 일반 기관 강사료 주고 뭐 최소한의 운영비 주고 전담 인력의 인건비는 거점 기관만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교육 기관을 지정을 할 때 일반 이미 다문화 뭐 관련 또는 뭐 학교 뭐 이런 이미 이민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다 하고 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교육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기 때문에 이게 뭐 운영비로 뭐 별도로 많이 주고 뭐 전담 인력은 막 주고 이럴 필요는 굳이 없다 해서 일단 이제 거점 기관은 밑에 일반 기관을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뭐 예산을 집행하고 뭐 학사 관리를 일단 검증을 하고 이제 출입국으로 넘기는 이런 것 때문에 전담 인력은 거점 기관에 한 사람만 줍니다. 130에서 180만 원 상당의 인력 주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이제 예산의 대다수가 강사비죠. 강사비를 이제 작년에 2만 3천 원 하다가 올해 이제 2만 5천 원으로 이제 2천 올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만 원 좀 올려줘야 됩니다. 뭐 그래 얘기했더니 이것도요. 원래 2만 8천 원을 주려고 했어요. 2만 8천 원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디서 딴지를 걸었냐. 여성가족부에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2만 원도 못 주는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법무부 당신들 돈도 별로 없으면서 뭐 강사비로 그따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3천 원 깠어요. 그래 2만 5천 원 주는 거로. 그랬더니 대학교 이제 거점 기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대학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 다문화 관련해서 강사를 그렇게 박하게 줍니까? 대학교에서는 최소한 키면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는데요.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미안하대요. 뭐 국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체계를 이원화해서 하고 있다. 혜택. 자, 혜택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이것도 법무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보세요. 기하 필기 시험을 면제를 하고 면접 심사를 면제를 하고 국적 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을 하고. 세 개가 나옵니다. 자, 기하 필기 시험.
기아 필기 시험을 위해 가지고 공부를 2, 3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결혼이 민자는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이 민자만 보시기 때문에 아, 그 시험 안 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이민자는요, 이 기아 필기 시험이 이거 머리 씁니다. 머리 쥐납니다, 이거. 그래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교육 받으시면 돼요. 이 교육 받으면 뭐 그냥 순서에 따라서 줄줄줄 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맨 마지막에 종합평가 뭐, 50점, 60점은 다 맞거든요. 그래 하면 된다. 그래서 필기 시험 면제, 그 다음에 면접심사 면제, 국적. 자, 면접심사는 모든 외국인은 국적 신청을 해서 필기시험은 결혼 이민자가 면제가 되고 그 이외에 사람은 전부 필기시험 보는데 아무튼 필기시험을 면제된 결혼 이민자라 하더라도 면접심사는 100%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심사가 또 기아 시험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묻거든요. 맨 마지막에 동해물과 일절 물어봐. 참 제가 이제 이 면접시험에 심사관으로 매번 참여를 해보는데 야 동해물과 참 다양하게 하네요. 근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못하는지 참 희한하대요. 그리고 뭐 노래를 창처럼 그 다음에 또 우리 인도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를 그렇게 또 불러요. 이걸 뭐 틀렸다고 해야 될지 가사는 다 맞고 참 갈등하기 진짜 갈등됩니다. 그 중에 참 유창하게 이렇게 다 하는 사람 보면 참 진짜 국적 바로 주고 싶죠. 그런 사람 무조건 합격해요. 무조건 합격. 완전히 막 마음이 막 갑자기 확 땡기죠. 막 한국말 좀 모자라도. 뭐야, 애국가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뭐 봐줘야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 외부 심사관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앉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상당히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기시험, 면접심사, 면제. 그 다음에 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 아, 이거 국적신청해놓고 기본 2년 기다립니다. 아기가 없으면 3년 기다립니다. 아기가 있으면 1년 반 정도. 아기가 없으면 3년 갑니다. 국적신청해놓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민자가 국적신청했다. 만 2년 지나면 국적신청하잖아요. 국적신청했다. 왜 국적 안 주세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국적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인력과 그다음에 이제 국적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자, 막 2년을 살다가 바로 국적 신청을 했다. 근데 애기도 없다. 한국말도 잘 못 한다. 2년 만에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3년까지는 무조건 기본 갑니다. 가고 애기 있고 한국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순서 이런 거 전체 봐서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빨리 주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곧 이제 뭐 다시 이제 공론화 뭐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주권 전치주의로 우선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먼저 주고 영주권을 주고 3년 5년 사는 거 보고 국적을 주겠다. 이거죠. 자, 이 지금 2년 만에 국적을 준 폐해를 제가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 5살 먹은 애가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시민봉사자가 제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다 물어가지고 이세겠죠. 아, 그래? 엄마는 어디 사는데? 베트남이래. 근데 눈 수술 하나 하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눈 수술 하나 70만 원이래요.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140만 원 되는데 하나 하고 또 하나 한대. 근데 궁금한 게 아니 백내장은 뭐 저 60세 이상 되면 뭐 백내장이 생기는데 아니 5살짜리가 왜 백내장이 생겨요? 그랬더니 아기를 잘 못 봐서. 아니 아기를 어떻게 못 보길래 5살짜리가 백내장이 오나요? 그랬더니 침대 생활을 하는데 어린애를 어른 침대에 맨날 눕혀가지고 몸부림하면 떨어지고 또 몸부림하다 떨어지고 이게 30분 이상 50cm 이상 되는데 바닥에 떨어지니까 뇌에 충격이 와가지고 백내장이 옵니다. 아, 이야 세상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한번 떨어지면 깜짝 놀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침대에 없애야죠. 근데 그것만은
그러니까 신랑이 그랬다는 거죠. 침대 없애자. 이랬더니 막 무슨 침대는 신주 땅지 무엇이 되지? 침대는 죽어도 막 내 목숨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버린다. 그런 결국은 병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일단 갔죠. 가도 뭐 아주대 병원에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뭐 남편이 뭐 500에 뭐 월 20만 원짜리 뭐 살고 뭐 이제 이런 데 좀 봐주세요. 했더니 딱한 건 맞지만 일단 돈은 뭐 내야 된다. 근데 지원을 한다며 했더니 아 뭐 사회복지가 뭐 사회복지팀이가 있더만요. 거기 가면 이제 지원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런 어려운 사정을 공지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70만 원 이렇게 한다네요. 그럼 아무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분명히 아기를 못 보는 걸 봐서 가정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니 가정생활은 잘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많대. 그러니까 남편은 노가다를 띄고 좀 띨띨해요. 노가다를 띄고 이러니까 뭐 직장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많은지 잘 몰라. 눈으로 못 봐서니까. 그런데 동네 아저씨들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생긴 놈이 왔다 갔어. 또 그러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갖고 또 지나갔어. 또 오늘 또 와서 다른 애가 왔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막 치고받고 난리를 피우자. 냄비 던지고. 그런데 그래 놓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겠죠. 다시 안 그런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이불 밑에서 또 밤일 한번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그냥 지나가. 이래서 아기가 5살 될 때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 내가 진짜 이 여자 이거 안 되겠네. 진짜 국적을 확 국적을 죽어도 안 줘야 되겠다고 이제 전산에 딱 올리려고 딱 봤더니 국적을 받을 뻔해. 이미 국적을 받은 거죠. 자, 이미 국적을 자 국적 민법에 아 국적법에 품행이 단정한 자가 돼 있어. 사망에 국적 받는 조건 중에 품행이 단정할 것 이렇게 돼 있어. 이 분명히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잖아요. 이런데도 국적을 받았어요. 자, 그래요. 지금 이제 국적을 받고 난 뒤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가지고 국적을 취소한다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품행이 그때 국적 줄 때는 단정했고 국적 받고 난 뒤에 뭐 국적 뭐 품행이 안 단정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문화 관련해서 문제가 과거에는 100% 이제 한국인 배우자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꾸 문제가 자꾸 발생하죠. 지금 뭐 7대 3 정도까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한국 남자가 좀 띨띨하죠. 관리를 잘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당당하고 뭐 월급도 제대로 벌어오고 뭐 이러면 괜찮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변한 건지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아무튼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보면 뭐 7대 3 정도 3 정도가 벌써 외국인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랬을 때 국적을 줘놓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권 전체주의가 맞다.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주권 주고 영주권 주고 한 5년 지켜보고 우리 친구는 영주권을 10년 가고 9.11 테러 이후로 9.11 테러 그 될 때 그 시점에 영주권 7년 됐대요. 근데 9.11 테러 딱 생기고 국적 안 준대요. 목사인데. 이게 영주권 전체주의. 영주권 줬다. 줬는데 네가 잘 사는지 한국에 잘 정착하려는지 노력하는지를 보고 그대 국적 줄 것인지 다시 판단을 하겠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야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사례 우리나라 사례도 벌써 그렇게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품명이 안방정맞은 단정한 방정 아이 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국적 이미 줘버렸으니까 방법이 없고 이래서 뭐 지원은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1개월 뒤에 그 시민 봉사자한테 그 부부가 궁금해가지고 뭐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소리 내가 들었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새 잘 살지? 했더니 위자료 500만 원 주고 이혼했어. 남편한테 500만 원 달라고 그래. 왜? 남편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이 500만 원이거든요. 보증금이라도 달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트남 불법 체류자 하는 애들이 많은데 막 그 아줌마 친구가 이제 주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 아줌마였던 것 같아. 뭐
애하고 결혼해 주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준다 그런대요. 그러면 뭐 그 남자하고 살고. 그러면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것도 불법체로 자는 구제해 주죠. 자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은 이민자는 또 초청해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또 한국 사람 또 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미 알고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신랑, 당신 뭐 한 5년 살아서 이렇게 살 만큼 살았고, 나도 헌신할 만큼 했고, 뭐 애는 뭐 백내장 걸렸지만. 이래서, 아, 뭐, 아,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아, 하여튼 이런 아픈 사례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적 대기 시간, 뭐 대기 기간 얘기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 자격, 동기부여.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전문 인력, 전문 인력이 지금 E라는 비자를 갖고 있는 E1, E2, E3, E7 뭐 이런 걸 전문 인력이라고 합니다. E가 뭐 인플로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비자 연장 막 좀 아니면 고용 계약 이거 좀 뭐 좀 자유롭고. 얼마 전에 이제 청주에 있을 때 일본 교수가 일본인 교수가 한국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연세가 58세 좀 됐어요. 한국말 잘하죠. 국문학 박사 받았으니까. 근데 매년 학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할 때마다 당신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점수제에 의한 F2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려고 그러나. 아, 자기는 이제 돈도 좀 있을 만큼 있고 맨날 뭐 학교하고 계약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게 말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고민을 했더니 이런 비자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점수제니까 한 다섯 개가 있어요. 뭐 학력이 얼마냐, 뭐 돈이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중에 봉사가 가면 얼마나 했느냐 이래가지고 총 120점을 합니다. 총 120점 중에 80점 이상이 되면 F2 거주비자를 줍니다. 거주비자를 주면 고용 계약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연장만 하면 되니까 편해져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5점 모자란데 75점밖에 안 됐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거 하면 뭐 25점까지 주거든요. 25점 준다니까 80점 넘어가지고 편하겠대. 그래서 일단 그 뭐 교수님이라도 사전 평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평가를 봤어. 봤더니 뭐 90점 넘더라고. 90점 넘으니까 당연히 이제 50시간 마지막 단계에 딱 들어갔죠. 마지막 단계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교수를, 이거, 일반 이민자하고 교육을 시키려니 강사가 막 피곤해서 못 살겠대. 얼마나 아는 체를 하는지. 강사가 한 소리 하면 막, 학생이 두 마디 하고 막, 미치겠다. 교육기관에서 전화 왔어요. 저 사람 별도로 교육 좀 시켜. 그래도 좀 시켜보세요. 그래, 세 번째 교육 딱 할 때,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자기도 교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자기는 국문학 박사이지 전체 아까 1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모르거든. 아, 내가 모르는 게 이래 있네. 이걸 인정하면서 이제 조용히 완전 꼬리 내렸어. 그럼 50시간을 다 받고 종합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 역시 85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통과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50시간 교육받으면서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서 국문학 박사이지만 아는 게 그렇게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그렇게 많대요. 밥 한 그릇 먹자고 그러고. 아, 국물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3만 원 이상짜리 또 먹으면 안 되고. 좀 갈등을 엄청 했습니다. 아무튼 뭐 차 한잔 하면서 고맙다는 그 마음을 전달받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점수제 얘기한 그 중에. 근데 또 이 교수가요. 그 뒤에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딱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왜? 점수가 너무 빡빡했대. 그러니까 통과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뒤에 제도를 조금 완화를 했어요. 완화했는 그 제도를 딱 보니까 이 교수가 교육받고 있는 시점에 이미 80점 넘었어. 자기는 모르고 교육 끝까지 받았어. 나중에 와가지고 점수를 딱 냈더니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교육 안 받아도 이미 85점이 됐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아이고 그래도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그렇디다. 그래서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영주권, 일반 영주 자격에 한국어 시험 점수가 있는데 3급 이상, 토피 3급 이상 있는데 이것도 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토픽 점수를 뭐 3급 이상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죠. 영주, 일반 영주권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검정 자격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 교육을 받으면 면제를 해준다. 또 비전문 취업, 동포 방문 취업 이 비자를 이 세 번이라는 특정 활동으로 바꿔주는데 한국어 시험 점수 제출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 조금 머리에 넣어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방문, 동포 취업. 비전문 취업이라면 공장 근로자 17만 명. 그 다음에 동포 방문 취업 인력. 아까 동포들이 뭐 식당이나 건설 현장이나 뭐 계신 분 30만 3천 명입니다. 30만 3천 명. 이 사람들이요. 이 세 분으로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 총 있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이면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한국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뭐 다시 초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일로 기산을 하지 과거에 있던 거 뭐 포함해가 5년이 지났으니까 국적 영주권 조사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됐을 때 이게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동포 방문 취업이 과거에 갔다가 뭐 금방 왔는데 지금은 갔다가 1년 무조건 있다 와야 됩니다. 1년 뒤에 옵니다. 1년 뒤에 오고 또 만 55세가 되면 55세가 되면 이 비자가 못 받습니다. 지금 이 비자로 있는 사람이 만료기간이 돼가지고 중국 갑니다. 중국 가면 55세부터는 이 비자를 안 줍니다. 그냥 방문비자밖에 안 줍니다. 55세부터 만 60세까지 방문비자 90일 방문비자 90일짜리 해가지고 멀티플 3년 비자를 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60세 되면 뭐하냐 60세 되면 이제 동포비자 F4라는 동포비자를 줍니다. 그거는 이제 60세 넘었으니까 고령이니까 한국에서 일 제대로 못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포비자라는 걸 주죠. 주로 이제 동포비자를 하면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뭐 재미교포, 제 캐나다 동포, 뭐 제 1교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F4 비자를 주거든요. 우리 동포에게도 우리 중국 동포에게도 이제 60세 넘는 사람에게는 그 비자를 줍니다. 그 비자는 한국에서 일을 못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바로 불법 취업을 해가지고 처벌받든지 강제퇴계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하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고용인력 정책이 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 동포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노무. 단순 노무는 못하게 됩니다. 제 일이 이제 약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순 노무는 못한다. 지금 아 미국 단순 노무 하지 마세요. 예, 네, 고급. 아 그거 고급, 고급이죠. 아 미국 아, 식당 설거지하면 출입국 직원은 바로 잡힙니다. 우리가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거 좀 하시라고. 농담했습니다. 자, 출입국 관련 법은 정비를 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범위를 확대를 좀 하고 이수 과정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건강 팁을 하나 드리려고. 성인병 물러끄라 현미 주먹밥 나가신다. 크, 이게 좀, 이게 제가요. 제가 집 떠난 지 만 4년하고 올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뭐 집이 멀어서. 우리 이제 전국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집은 이제 김포인데 뭐 청주에 3년 있고 뭐 수원에 있고 그러니까 집을 잘 못 갑니다. 남자들이 집을 떠나면 먹는 게 제일 문제죠. 뭐, 예. 왜냐면 빨래는 세탁기에 돌리면 됩니다. 청소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고. 하, 이게 문제예요. 먹는 게 제일 문제예요. 특히 아침. 점심, 저녁이야.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뭐 직원들하고 먹고 뭐 저녁 때 또 뭐 반주 사면 대충 먹으면 되는데 아침이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굶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뭐 대충 뭐 그냥 밖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전부 이래요. 그런데 이걸 예방할 방법이 뭐 있고 아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제가 이제 28살 때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뭐 좀 괜찮은 거 좀 해보려고 이래 해보니 도저히 몸이 말을 안 들었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보약을 또 사먹을 수도 없고 뭐 실업자가 뭐 보약을 어디서 사먹습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현미밥만 열심히 먹으면 건강할 수 있대. 옛날 안연필 씨. 그죠? 삼일체 메들리. 그분 돌아가셨죠. 그래 그 책을 열심히 사다 보고 야 현미밥만 먹으면 건강하네. 이래가지고 근데 현미가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쌀집에 가가지고 현미를 한 대 샀어요. 가지고 생살이 최고 좋다 그래가지고 씹어 먹어보니까 이빨이 너무 아파. 야 이거 좀 뭘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 이거 그러면 아침 한 끼를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에 자기 전에 고심을 했을 때 맥주잔에 반 컵을 이렇게 이제 물을 부어놓고 아침 6시 일어나니까 아침 6시 일어나면 이제 영어 단어도 외우고 뭐 암기 뭐 하고 뭐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제 반 컵 생살을 물에 뿌린 걸 씹습니다. 그거 뭐 해봐야 뭐 한 꼭꼭 씹어가지고 이제 완전 죽이 되도록 이렇게 넘기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서 뭐 최근 책들을 보니까 근데 맛은 참 없죠. 근데 그걸 이제 그다음 점심 저녁 그냥 보통 밥을 먹었어요. 그게 내 누나 집에서 왔다 갔다. 그걸 3일을 딱 해봤더니 그 전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큰 볼일을 갔는데. 금 볼일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시원치 않으니까 컨디션 떨어지고 졸리고 그랬는데 아침 한 끼 생살을 씹어 먹고 세 번을 딱 했더니 황금색 병이 주먹만한 것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야 이거 현미 뭐 있다 이래가 책을 또 열심히 봤죠. 보고 밥을 해 먹자. 얘가 이제 전기밥통을 샀죠. 사가지고 이제 누님한테 줘. 반찬은 절대로 필요 없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된장, 예? 된장, 그다음에 뭐 당근 하나 썰고,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마른 멸치 볶지 마라. 마른 멸치. 그다음에 김 잘라달라. 그 누나가 도시락 산다 그러니까 머리가 딱 아팠는데 그래, 어 그거는 해줄게. 그래가지고 현미를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참 즐겁게 하고 몸무게도 쫙 빼가지고 날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직장에 돌아가지고 뭐 직원들하고 올려서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이러다 보니 몸무게가 갑자기 막 옛날에 뭐 한 58kg 나갔는 게 막 74kg 나가요. 하, 몸도 먹었고 건강 진단만 했다가 막 전부 재금 정밀검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막 혈압이 뭐 150 가고 이럴 때도 약도 안 먹고 뭐 그다음 요에 뭐 뭐가 보인다 그럴 때도 안 먹고 막 계속 버텼죠. 버티다가 왜 현미밥만 먹으면 한 방에 끝나니까 언젠가는 다시 먹는다 이것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계속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2008년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를 가서 혼자 있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밥솥에다가 이제 현미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것도 일주일 밥해 보니까 막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해놨다가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녹여야 되고 또 맛도 없고 또 방치를 하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미숫가루도 갈고 현미 가래떡 만들고 현미 찹쌀로 이제 또 인절미 만들고 현미 아 또 이제 누룽지 만들고 하여튼 뭐 현미로 도배를 했습니다. 아니면 돌아서면 현미 보도 밥 그걸 못 해먹으니까 야 그래도 귀찮애가 잘 안 되더라. 그럼 뭐 방법 좀 없겠나? 이러다가 제가 고민한 것이 현미밥을 현미 찹쌀반 현미 맵쌀반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양념하고 먹을 만한 것을 같이 섞어 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먹을 때 녹여 먹자. 우와 이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나? 이래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지금 계속 제 혼자 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혹시 직장 다니고 아침 바쁘신 분. 이러신 분들요. 특히 뭐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미가 지금 이제 성인병의 가장 요체는 우리가 필수 영양, 뭐
필수적인 영양이 뭡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죠. 이걸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죠. 너무 많이 집어넣고 실제로 이 필수 영양소만 있으면 이거는 칼로리를 많이 내는 세계잖아요. 칼로리가 필요 없는 적은 것들이 너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칼로리 나는 걸 너무 많이 먹고 칼로리가 없는 필수 안에 숨어있는 미네랄이, 비타민이 적게 들어가고, 그죠? 이래가 문제 생기는데, 자,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현미입니다. 현미익은 꽉꽉 씹어야 되거든요. 한 30분에서 씹어야 되는데, 한 30분 이상 씹다 보면 밥 먹는 게 짜증이 나요. 먹기가 싫어. 그럼 수도.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필수 영양소 이외에 성인병, 뭐 대장암이, 대장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섬유질 부족입니다. 섬유질. 우리가 보드란 것만 먹잖아요. 뭐 밀가루도 하얀 거 먹고, 뭐 백미 먹고, 뭐 설탕도 흰 설탕 먹고, 전부 부드러운 거 먹고, 과일도 전부 껍질 벗겨버리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장의 연동 운동이 없어집니다. 왜? 뻑뻑해야 우리 몸에서 아 이거 빨리 밀어내야 되겠다. 계속 밀어내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변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너무 부드러운 걸 집어넣다 보니까 대장에 다 끼어요. 그래서 변비 생기고. 그래서 오래 대장에 끼어있다 보니까 바로 염증이 생기고 뭐 용종이 생기고 그래서 대장염, 대장암으로 가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섬유질이 가장 필요한데 섬유질 어디서 집어넣어야 될까? 우리가 반찬 먹으러 나물을 그렇게 많이 먹나요? 잘 안 먹거든. 짜서도 안 먹고. 현미입니다. 현미 밥 하루 한 끼. 제가 주장하는 아침 한 끼만 이렇게 바꿔 드셔도 섬유질이 들어가서 자 청소, 장 청소를 합니다. 섬유질이 뻑뻑하거든요. 이게 수세미 역할을 해서 계속 대장에서는 야 이거 남겨놓으면 안 된다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뻑뻑한 이 수세미가 대장을 청소를 해가지고 밀어냅니다. 그러면 대장 관련 질환 무조건 다 도망갑니다. 대장 관련 질환 없으면 뭡니까? 직장 관련 뭐 우리 변비 그죠? 당연히 변비 없어지면 요즘 이런 지나다니면 무슨 뭐 장사랑 뭐 이런 거 많대요. 그다음 뭐 항문 뭐 이런 거 많고 이거 전부 섬유질 부족이에요. 그럼 섬유질 어디서 집어넣을까? 그렇다고 뭐 소처럼 여부를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바로 이제 현미입니다. 현미 넣으시면 한 방이 끝납니다. 자 그러게 되면 바로 이제 혈압 딱 떨어지고 당뇨 딱 떨어집니다.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당뇨가 떨어집니다. 당뇨 수치가 내가 저는 뭐 당뇨는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들한테 먹여봤어요. 동료들한테. 우리 저하고 이제 같이 방에 있는 내보다 나이 4살 많은 선배한테. 아, 당뇨 수치가 지금 110쯤 돼 있는데, 아이,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뭐,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그 내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니는 도대체 뭐 아침에 뭐 오물오물 먹는데 그걸 뭘 먹노? 자기는 맨날 밥을 해 먹어요, 또. 그 내가, 아이, 선배. 그렇게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사노. 좋은 밥 하나만 끝난다. 그래? 근데 그 당뇨도 좋나? 당뇨 직바이다.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줬는데 자기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만큼 말아와요. 그걸 말아가지고 두 달을 딱 먹더니 혈당 체크를 했는데 원래 110이었다가 두 달을 아침 한 끼만 딱 먹었는데 95. 정말 신기합니다. 왜? 이 섬유질이 필요 없는 당질을 흡착을 해가지고 배설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흡수되는 것을 섬유질이 꽉 물고 있어요. 빨리 흡수를 안 되게 합니다. 그 섬유질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 섬유질은 소염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현미로 대체를 한번 하시라. 아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